네,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방송이죠. 오마이 주식 시작하겠습니다. 정세입니다. 자,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페이스북 검색창에 한국경제TV 오마이 주식을 검색을 하시면 지금 바로 포트 관련 또 종목 관련 여러분이 갖고 계신 질문들 올려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월요일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래소의 꾸러기 멘토님이시죠. 한국투자증권 아미온스탁팀의 김건진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 코스닥의 조정폭이 상당히 좀 컸었습니다. 네, 좀 우려를 많이 하셨던 라이온 투자자분들이 많은데 오늘 시장 그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전체적인 시장 뭐 오늘 코스피는 뭐 살짝 올랐는데 사실은 어땠다? 사실상은 오늘도 마이너스 시장이었습니다. 뭐 두 배 이상이 빠졌으니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종목 시장의 흐름을 보면 주가는 오늘 사실 많이 안 좋은 시장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오늘 시총 1, 2위만 올랐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만 상승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똑같은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IT 대형주에만 집중이 되는 모습, 그리고 올해 내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금융주 쪽만 계속 섹터가 강한 모습이 나왔고 나머지는 다 이런 모습 안 좋은 모양. 가장 큰 이유 뭡니까? 결국은 실적이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IT 실적 좋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삼성전자 실적 이번에 14조 와우 서프라이즈하는 흐름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네. 금융주들 어떻게 나올 겁니까? 좋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쪽 라인들이 잘 가는 건 어렵지 그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른 쪽 가서 계속해서 왜 내 쪽은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네. 내일이라도 바로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몸을 발 하나라도 손가락 하나라도 좀 담궈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을 보면 완벽하게 이제 IT나 금융 쪽으로 아예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는 네네, 걸로 맞습니다.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어떻게 투자 조언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앞에서 잠깐 뭐 투자 조언까지 대강 좀 나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형 우량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집중해야 된다.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해드려볼게요. 자, 2분기까지 얼마 벌었다라는 거 14조 뭐 9조 9천이니까 10조 벌었다 하면 25조 가까이를 벌게 돼요. 24조 가까이를 벌게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실제적으로 얼마나 나와야 됩니까? 세계 1위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셨죠? 근데 이번에 지금 현재 시총이 317조입니다. 317조. 근데 1년에 지금 현재 이런 흐름으로 가면 50조 벌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되면 그 10번만 저도 얼마? 500조 가까이가 나와야 되는 시점이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317조면 주가는 많이 싸다라는 거.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싼 친구들이 이 친구들 아닌가.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반도체 라인이나 뭐 OLED 라인 이런 애들이 어떤 식으로 흐름이 흘러갈까가 가장 큰 문제겠는데, 아직 뭐 3분기 때는 사실은 14조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올 것 같다라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어찌됐든 어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가장 먼저 섹터를 채워야 되는 게 이 바로 삼성전자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를 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 대형주에 계속해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 같은 이런 가고 있는 주식에 집중을 하시고요. 금융주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올해 내내 여기는 관심 있어야 하는 그런 주식이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IT와 금융 투톱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방금 전에 중국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마감 상황 살펴보실까요? 0.17%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3212.63포인트에 거래 마무리 지었고요. 선전증시 0.5% 동반 하락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1505.6포인트에 클로징벨 울렸습니다. 자, 월요일 장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공감 토크 주제는요, 실적 훈풍을 하는 은행, 보험주, 지금 담을 만한 종목은입니다. 은행 금융주들의 흐름 여전히 견조하고 IT와 더불어서 특히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부터 좀 탄력이 싹 붙으면서 네네. 오늘장에서도 강세 흐름, 생명보험주들까지도 강세 흐름을 나타냈는데 이쪽 업종에서 지금 좀 담을 만한 종목군들 지금에서도 늦지 않은 걸까요? 저는 아직까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입니다. 이거는요. 올해 내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아직 금리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
뭐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예상컨대 뭐 올해 한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우리나라 금리는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올 하반기. 네, 올해 하반기 정도에나 네.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미국 금리는 언제쯤 9월달 정도면 또 한번 상승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역전이 될 것 같고요. 먼저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는 계속해서 상승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부실화를 뭐 열심히 막고 있다는 거 이것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은행주는 5년간 어떻게 보면 초저금리 상태였습니다. 계속해서 뭐 수수료 정도로 계속해서 먹고 사는 구조가 됐었었다. 근데 이제 은행이나 보험이 이런 금융주들이 원래 그 돈을 벌 수 있는 예대 마진이 지금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즉 네.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예금금리는 어떻게 돼 있다? 그냥 멍 때리고 있습니다. 이 속도의 차이가 항상 이렇게 날 수밖에 없는데요. 대출금리는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이 되고 이 시중금리를 받아들이고요. 반대로 예금금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빠르게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쪽 라인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 주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제가 은행주 하면 항상 얘기 드리는 은행주 있습니다. 바로 하나금융지주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도 가장 강했습니다. 가장 먼저 뚫고 가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네. 계속해서 갑니다. 네. 계속해서 저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도 제가 어떤 회사 믿는지 아실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주가 라인들 계속해서 움직이고 주고 있습니다. 왜? 비용이 이제는 없어지고 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외환은행과 하나가 합쳐지면서 한 거 2년 가까이를 어떻게 비용을 열심히 떨어내고 있었습니다. 뭐 IT나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같이 통합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이제 성장하고 있고 PBR 같은 경우 개념 몇 지금 현재 0.6배 정도까지밖에 아직 안 올라간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0.8배 정도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신한지주 라인들이 이제 그 언저리까지 움직이면서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0.7배 정도에 있는 국민은행 같은 경우가 거기보다 조금 더 높이 움직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저 최근 들어서 또 보험주들에 대한 흐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 삼성생명 같은 경우가 전고점이 뚫어지면서 뚫고 간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뭐 막판에 좀 밑으로 내려오면서 윗꼬리가 좀 많이 달리긴 했습니다. 이거는 내일 흐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내일 음봉이 나오면 생명주수는 조금 쉬었다 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일 양봉이 나오고 이렇게 꼬리를 이렇게 뭐 채워주는 이런 모습 봉이 나오면 주가는 계속해서 간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지금 담을 만한 은행과 보험주로 지금 하나금융지주와 그리고 삼성생명을 언급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이제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고 삼성생명도 오늘 강세로 끝났다면 지금 어느 시점에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봐야 될지가 지금 그 타이밍이 중요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좀 최근에 한 5일 정도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미 조정을 받았으니까 한 단계 또 치고 올라갈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이는 거 보면 내일도 가겠다. 내일 모레도 가겠다. 뭐 당장 못 잡는다면 살짝 기다리시다가 잡으셔도 되는데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늘 밑꼬리가 달렸습니다. 이거는 하루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아니 윗꼬리가 달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하루 정도는 보셔야 된다는 거. 내일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럼 잡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내일 음봉이 나거나 옆으로 횡보하면 조금 참았다 가자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삼성생명 브랜드 넘버원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고요. 얘들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의 가치도 있고요. 삼성 뭐 이런 뭐 화재에 대한 가치도 얘들한테 뭐 같이 계속해서 갈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삼성생명이 가지고 있는 보유 지분의 가치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좀 보장성 상품에 중심으로 해서 신계약이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여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훈풍을 하는 은행 그리고 보험주 지금 담을 종목으로 두 가지 이제 언급해 주셨어요.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생명 이렇게 두 가지 언급해 주셨고 뭐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본격적으로 돌입을 하는데 2분기 실적 전망도 지금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당연하죠. 네. 하나금융주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 드리게 긍정적으로 후계다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오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라이온 투자자분들과 제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지금 시장 흐름이 너무 IT와 금융으로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간에는 지난 2주 동안은 그래도 순환매 흐름이 계속 나왔잖아요. 오늘 흐름만 보고 나서는 이게 아예 시장의 관심이 이쪽으로 쏠리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포트를 좀 어떻게 짜야 되는가?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올해 내내 이것은 화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IT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은행, 뭐 우리 금융 이쪽은 계속해서 보셔야 될 음악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이 포트에 꼭 여러분들이 다섯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IT와 꼭 이 금융주들은 꼭 가지고 가시는 게 맞는 포트요 전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제 2분기 지났고요. 이제 3분기 시작하는 시즌이고 뭐 하반기에도 야 그러면 상반기 때 IT가 좋았으니까 하반기는 안 좋니? 아직 아닙니다. 계속해서 IT는 좋아질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계속해서 상반기 때도 야 반도체 뭐 고점 논란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실적 잘 나오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하반기까지도 계속해서 좋고 이제 반도체가 좀 멈춘다면 낸드 플래시적인 움직일 거고요. 그리고 LCD 패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OLED 패널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대체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관심 있게 계속해서 쳐다볼 종목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답변이 아무래도 지금 페이스북에 통통찰떡님께서 IT도 다 같이 오르는 장은 아닌가 봐요. 각자 다른 길로 좀 접어드는 느낌이에요. 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좀 답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그런데 철강주 은근히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철강주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하시네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2분기 때 많이 안 좋았습니다.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2분기 때 실적이 어떻게 보면 바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미 포스코나 뭐 현대제철 이런 풍산 같은 경우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흐름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원재료 가격은 많이 싸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예전에는 철광석 가격이 낮춰져 버리면 당연히 주가도 내려왔는데 요즘에는 흐름이 좀 틀렸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가격이 원재료 가격이 낮으면 가격 자체가 뭐 판매 단가가 낮춰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모습은 수요가 좀 많이 몰리고 있다 보니까 낮아지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높게 파는데 실제적으로는 가격은 좀 많이 하단에 있다. 이 말은 스프레드가 좀 벌어지면서 숫자가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아주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2분기 이제는 안녕, 이제는 3분기 시작 흐름은 좋아지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했고요. 철강주는 당분간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탑픽으로 보고 있는 게 포스코고요. 두 번째로 보고 있는 게 바로 풍산이라는 가격, 풍산이 최근에 돈 가격의 흐름을 보고 있으면 잘 나온다라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현대제철 정도 이 순위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종목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IT주 중에서도 오늘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러한 쪽과는 또 아예 반대되는 흐름을 보였던 LG전자라든가 또 LG디스플레이. 지금 LG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주가 전망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8월까지는 힘들 것 같긴 하는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자 디스플레이 쪽은 사실은 얘들이 작년에 벌었던 것을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작년에 벌었던 게 한 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 2분기만 하더라도 얘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2분기 때도 물론 1분기부터는 감액이 됩니다. 한 8천 원 후반대가 아마 나올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좀 안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디스플레이와 LCD의 패널 가격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격이 많이 낮춰지고 있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얘들은 어디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OLED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패널 가격의 수급이 아주 탄탄합니다. 실제적으로 사실은 야 OLED 패널 가격도 낮춰지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공급 측에서 야 수요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낮출 필요가 있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OLED로 계속 넘어가면 LG 디스플레이는 좋아지는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흐름 자체는 물론 올해 아주 좋아집니다. 근데 내년에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내후년부터는 다시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올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럼 일단은 보유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굳이 뭐 팔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라인에서 이미 가지고 계시면
이미 마지막 다 맞아버렸어요. 굳이 네. 파시려고 했었으면 3만 6천 원이 깨지기 전에 까셨어야 돼. 이거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그 라인이 깨졌다. 그리고 혹시나 빠진다면 뭐 한 3만 5천 원 정도 라인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좋아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 물론 최근 수급이 좀 많이 꼬여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신규 진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LG 디스플레이를 쳐다보고 있는 종목인데 사실은 네.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너무 많이 꼬여 있어서 네. 지금 이제 진입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다면 뭐 이미 맞을 거 다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지금 여기서 팔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아주 좋아집니다. 우리 OLED 언제까지 바로 앞에 있는 제가 있는 뭐 이런 노트북 이런 게 접어지는 그날 우리 핸드폰이 네. 접어지는 그날까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게 더 갈 수 있을 거고요. 네. LG 디스플레이가 LCD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근데도 LG 디스플레이 아주 잘 버텼습니다. 네. 그 말은 이제는 잘 버텼으니까 그동안 이제는 생존한 애들한테 어떻게 보면 수혜가 가는 이런 시점이 오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 지금 당장은 여러분들 진입을 하시고 싶으면 안 돼. 수급이 살짝 바뀌고 종목이 턴이 시작이 되면 그때가 시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상세하게 LG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또 상담 들어보았고요. 여기에 지금 포트 관련해서도 질문이 올라왔는데 한 시청자분께서 아모레퍼시픽, LG 생활건강, 화장품주 두 종목 플러스 네이버, SK텔레콤 이렇게 네 종목을 갖고 계시대요. 근데 화장품주는 워낙 또 지금 중국 사드 관련주로 인해서 또 많이 빠져있는 상태고 지금 이러한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은 아모레퍼시픽이나 뭐 이런 그런 것은 화장품주가 한 두 종목 정도 가지고 있고 통신주 한 종목, 나머지 한 종목 네이버. 네, 네이버. 네.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선은 통신주 SKT와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화장품은 당분간 이걸 가지고 막 너무 행복해 이거는 안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KT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을 거고 우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것을 먼저 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좀 많이 밀려버리고 있고 근데 추가 적으로 밀릴 수 있는 건 크게 없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당분간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 조금 최근에 많이 올랐었다가 최근에 좀 내려왔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주도주였던 뭐 삼성전자나 뭐 이제 은행주 뭐 그리고 이제 금융주들 빼고는 대부분 이런 차트가 지금 현재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도 많이 좀 꼬여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열심히 매도가 나오고 있고 이런 외국인들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텔레콤 주식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5G에 계속해서 투자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네. 정책 논란이 많이 있었었죠. 야 보조금 야 아니 뭐 기본금 없애버려 뭐 없애버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얘들이 그런 바보가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런 행정 지금까지는 사실은 정부가 하라는 거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여기서는 더 물러설 자리가 많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도 새로운 아마 이슈를 나올 거고 우리가 데이터 생산 우리가 그 사용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답니다. 네. 이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알프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간략하게 네이버는 어떻게? 간단하게 네이버는 네. 제가 자식을 물려주고 싶은 주식입니다. 아하.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네네, 아주 네네. 시원하게 답변을 들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제 남은 종목 관련해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해서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내일장 전략 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환율이 좀 걱정이 많이 됐었습니다. 1150원이 뚫고 올라가 버리는 모습이 사실은 금요일까지 나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오늘 워낙 약세가 나버리면 어떨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사실인데 오늘 다행스럽게 조금 환율이 좀 강세 쪽으로 바뀌어졌었다라는 거 이렇게 계속해서 흐름이 나와준다면 다시 그 외국인들 수급을 우리 쪽으로 다시 끌어당길 수는 있습니다. 환율 흐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겠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도주 역할을 어떤 쪽에서 하고 있는 것을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전략까지 한국투자증권 암윤스탁팀의 김광진 팀장과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증시 캘린더도 함께 확인을 해볼까요? 옐런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 특히 이번 주에 뭐 그렇게 큰 이벤트가 많지는 않지만 옐런 연준 의장의 하원 증언이
12일 그리고 13일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에 이뤄진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미국의 연준 페이스북이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 3시에 공개된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경제TV에서 진행하는 강연회 관련해서 예고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5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부산, 대전으로 이어지는 하반기 핵심 유망주 대공개 강연회를 개최하는데요. 이번 주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 3층에서 진행되는 서울 강연회. 샤프슈터, 오재원, 장동우, 권태민, 최승욱, 이동근 등 이 상반기 베스트 선정 와우는 대표 파트너들이 참여를 합니다. 또한 서울 강연회에서는 사전 참여 접수자에 한해서 추첨을 통한 무료 방송 서비스 기회도 이어지니까요. 행사 및 사전 접수 문의는 와우네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키움증권의 김성훈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종목 상담 페이스북 통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방송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의 작가 켄 블랜차드의 신간도서 배려를 파는 가게를, 한국투자교육연구소 부코온에서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을 드립니다.